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컴 TV입니다. 제 앞에 있는 축구화가 언제, 뭔지는 아시죠? 예. 네. 저 영상을 뭐, 보시는 분들은 워낙 저보다 전문가가 더 많으셔서, 뭐 어떤 제품인지 한눈에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아디다스 엑스 고스티드의 .1TF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가 고스티드 .1TF는 고스티드가 나왔을 당시에서부터 리뷰를 하진 않았었어요. 리뷰를 하진 않았는데,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그 이 제품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애용을 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우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제품들이 나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호기심 같은 게 있어야지, 발동이 돼야지 리뷰를 하고 하는데, 저 재밌을 텐데, 고스티드를 예를 들어 FG, AG 뭐 이런 걸 다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모델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핫급에 해당되는 이런 사실 .1은 또 핫급은 아니죠. 핫급은 아닌데 제품 리뷰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리뷰를 해보면 TFR에 대한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TFR을 계속 찾고 있다. 그런 반증이 되겠죠. 반증이.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저희가 TF를 해드리면 좋긴 한데 지금은 좀 덜 한데요. 이 제품까지는. 그 앞까지만 하더라도 이 .1 제품들이 나오면 금방금방 매장에서 소진이 되고 해서 재고를 그러니까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저희가 다 구입을 하는 건 아니어서 빌려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런칭 모델이었던 그 아이보리 컬러처럼 되어 있는 거 근데 그런 모델들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리뷰를 못 했다가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깝깝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궁금해요, 궁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또 문의를 해주세요. 이거 어떠냐 그러는데 매장에서 첫 번째 런칭되었을 때 잠깐 한 번만 딱 그냥 잠깐 넣어보고 스킨이 우선 가장 어쨌든 엑스 고스티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특유의 어퍼죠. 그러니까 스킨이라고 부르는 이 어퍼를 가장 큰 특징인데. 사실 표면으로 만져보고 해도 딱 땡기진 않는 제품이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TFR을 뭐 브랜드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 아디다스나 미즈노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아슬레타를 한 5년 전부터 사용하는 건데 어쨌든 다 이제 캥거루 가죽 이런 거죠. 그러니까 TFR을 사용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뭐, 어떤 TFR가 더 좋냐, 이런, 뭐, 나름의 기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 플라이니트가 사용된 TFR들, 그런 제품들을, 잘 안 신게 돼요. 잘 안 신게 돼서, 그냥 이제, 편하고 잘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계속 그걸 신으면 되니까, 굳이 뭐 TFR을 바꾼다라든지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TFR들은 되게 이제 그 제품의 런칭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제품 모델의 FG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FG를 구입을 해서 어퍼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나면 TFR에 예를 들면 이런 아웃솔, 미드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게 괜찮을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프레데터 모델을 94년 나올 때부터 구입을 했지만 정작 FG라는 거는 거의 실사용을 하진 않았고 유일하게 사용한 게 프리시즌 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아 TF도 있었었는데 매니아 TF는 사실 완전 실패였었어요. 그 신발 자체가 문디알 팀처럼 축구를 하기에는 부족한 제품. 근데 그나마 프리시즌은 꽤 오래 신었었어요. 2002년 거의 도달할 때까지 98년인가부터 계속 신었었으니까 맨 땅에서는 이제 그거랑 뭐 다른 축구와 이제 FG 이런 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준 TF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급적이면 풀 캥거루가 좋고 풀 캥거루가 아니면
최소한 어퍼의 전족부는 캥거루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쭉 신었던 제품들의 대부분이 미드솔의 높이가 낮지가 않고 약간 중창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그러니까 모렐리아 첫 그 AS라든지 초기에 나왔던 뭐 그런 제품이나,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코파 18.1TF 이런 제품들은 이제 미드솔이 좀 다 그 약간 낮게 느껴지니까 제가 원하는 정도의 그 충분한 만족감이 안 생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 이 아슬레타 같은 경우를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중족부 이게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 경우에는 사용 편의성이 높은데, 문제는 저는 풋살을 하지 않고 11대 11의 큰 경기, 물론 이제 쇼게임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사용의 주 용도가 11대 11을 전제로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창이 낮은 축구화를 신으면 발의 피로도가 좀 높아요. 그게 중창이 낮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정말 하다가 딱딱하게 되어 있는 구장이라고 하면 마치 그 보통의 뭐 인조 구장에서 FG 이런 거 신은 것만큼, 그러니까 이 서로 그 충격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지점이 다른데, 예를 들면 스터드 있는 제품을 가지고 인조 딱딱한 인조 구장에서 신는다고 하면 스터드 압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 쪽으로 그 시간이 운동을 하는 양만큼 비례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는데, 반면 중창이 얇은 신발들은 시간이 지나서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연습 시간이 길어지면 그 길어지는 만큼 발 자체, 즉 발등이라든지 이런 뼈의 그 피로도를 증가시킨다는 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발뼈가 주는 여러 가지 피로도, 충격 이런 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미드솔이 약간 두터운 제품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미드솔이 두텁게 되면 아무래도 지면에 딱 달라붙는 것과는 좀 다르긴 하니까, 그러면서도 볼 컨트롤, 그러니까 그라운드 컨택에서의 그 아웃솔, 그 다음에 볼을 예를 들어서 여기로 발바닥을 이용해서 볼 컨트롤할 때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주는 볼과의 그 컨택 느낌,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어퍼는 뭐 전제가 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제일 만족스럽게 신는 제품들이 몇 가지 되진 않고, 근데 그렇게 최근에 제가 테스트를 했던 푸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식스의 2015년이죠. 2015년 TF, 개선된 인젝터 2002도 썩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슬레타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엑스 고스티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리뷰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제품 자체로만 보면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X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X18.1의 그 AG 제품을 리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영상을 좋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는데, 그 제품이 사실은 그 앞에 16, 17에 나왔던 X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이었어요. 스킨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공학적 차원에서 공법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데, 지금 이 제품도 이렇게 제품을 리뷰를 위해서 갖고 와서 보면 이게 스킨이, 예를 들어서 이게 플로로 스킨이다 뭐 하는 스킨은 일단 둘째고, 뭐 스킨이 어떠냐 저떠냐를 떠나기 전에 언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신발의 만듦새를 보면 전부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본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류에서나 우리가 본딩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축구화 제작, 신발 제작에서 본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본딩이 처리가 됐을 때 그러면 본딩되어 있는 부분들의 이음새 부분들이 내구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데,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이 쭉 오니까 이제 각 브랜드들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본딩, 그리고 이제 스티칭을 없애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딩 처리, 레이저 본딩, 뭐 서멀 본딩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인데 그러한 그 접합 방식의 변경이 신발에 미치는 영향, 이 신발 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개 이제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거나 하는데 낮은 흡수율은 유럽에서 축구화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유럽이 아니라도 남미라든지 아시아라도 뭐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K리그 경기장에서는 충분히 물이 뿌려지고 잔디 위에 그 물 위에서 어쨌든 공이 매끄럽게 굴러가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에서도 물이 너무 지나치게 그 많으면 이렇게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적당한 물이 있는 경우에 그라운드에 그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부상의 위험 예를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을 그라운드에 차단 잔디 위에 뿌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이 X를 봤을 때 만들어졌던 이 본딩 공법 이것들이 신발 전체에 걸쳐서 쭉 다 펼쳐져 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보면 놀라워요 이 제품은 X고스티드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쪽에 봐도 지금 본딩 돼 끈을 묶는 부분에 이게 이제 그 우레탄처럼 되어 있는 이 실리콘처럼 되어 있는 러버에서 사실은 끈을 장기간 강하게 당기고 하면 여기가 찢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천을 대서 신발 끈 부분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강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부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 안쪽 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X-Ghosted는 뭐 TF든 FG든 AG든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제품을 놓고 딱 보면 기술적 완성도는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나이키가 좀 따라가기 어렵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요 근데 문제는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그럼 착화감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제 그게 의문이 따르는 건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제품이 이게 그 보통 이제 .1 제품은 되게 플로로 스킨이라고 하죠 그 플러스 모델은 이제 미라지 스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플로로 스킨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플로로 스킨이라는 스킨 새로운 스킨이 사용이 되고 이 특이한 느낌이 있는 이 실리콘처럼 실리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같은 이러한 느낌을 주는 어퍼가 기본적으로 아디다스가 여기를 밴딩 처리를 하면서 이 소재를 사용하고 본딩으로 다 처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실리콘 소재처럼 되어 있는 이런 우레탄이기 때문에 본딩 처리는 쉬웠겠죠. 본딩 접합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제품을 이러한 어떤 특정한 그 실리콘 느낌의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컨셉은 백큐 핏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락다운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진공이라고 하면 신발을 신었을 때 발과 신발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공기가 있겠지만 이 축구와 엑스고스티드가 내세운 백큐 핏이라는 거는 신발을 신으면 발 모양이 완벽하게 핏이 되고 하면서 신발과 그 발 사이에 아무런 공간, 여유 공간이 안 생긴다. 그래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이 백큐 핏이라고 설명을 했죠. 문제는 과연 미라지 스킨이든 플로로 스킨이든 이 고스티드가 그러한 핏에 성공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어퍼는 기본적으로 아디다스가 이 미라지 스킨이든 아니면 이 플로로 스킨이든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탄력성을 갖고 있는 소재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 탄력성에다가 가운데다가 밴드를 부여함으로써 신발을 신고 벗는 것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용이하게 해주되 신발이 일단 발이 들어가서 안착이 되고 나면 이 어퍼에 그 다음에 추가로 끈에 의해서 당겨서 조이면 완벽하게 핏이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디다스는 최근에 어쨌든 축구화 개발의 가장 큰 목표가 마치 랩핑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플로로 스키니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장점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소재상의 어떤 장점이 없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인조 가죽은 사실상 성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그 이 플로로스킨이라든지 이런 일반 플라인지도 마찬가지지만 소재 자체가 신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신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져서는 이게 신축성이 잘 안 느껴지지만 여기에 강한 힘을 가하게 되면 소재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졌을 때 쉽게 신축성이 느껴질 정도라 그러면 홀드성이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힘이 크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발을 만지는데 이 신발 안이 쭉쭉쭉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느껴질 정도라 그러면 사실상 실제 경기에서 강한 힘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하면 신발이 고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실제로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탄력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늘 이런 인조 가죽과 그 다음에 그러한 밴드 타입으로 이게 사람의 발을 조여주기도 하고 여기 탄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인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발의 크기가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외형의 최대 크기보다 크면 클수록 신발은 불편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발보다 내 신발의 발의 크기가 요 신발이 갖고 있는 최대 크기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빈 공간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이 신발 자체가 만약에 완벽하게 고무천같이 아니 양말처럼 되어 있다고 하면 신발을 신었을 때 비교적 발을 완벽하게 이렇게 감싸주긴 하겠지만 이런 신발들은 대개 아웃솔 이쪽에 위쪽으로 어퍼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라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성형을 해서 만들어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신발 이러한 종류의 신발들은 이 신발에 이 소재가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보다 크거나 아니면 늘어나지 않은 자연 상태 평범한 상태에서 이 신발 내부 공간의 최소 크기 신발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것보다 작아지면 무조건 신발 안쪽은 백큐 핏이 형성이 안 되고 신발과 그 발 사이에 공간 즉 이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작은 경우에 끈을 조으면 그럼 되지 않냐? 물론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끈이 조아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끈이 있는 부분. 그럼 나머지 부분에 안 맞는 경우 어떡하냐? 즉 길이의 발끝 부분이라든지 발 뒤꿈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핏을 형성시키냐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축구화들의 단점인데 이게요 이 축구화에 지금 TFR을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여러가지 얘기들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런 축구화를 구입할 때 즉 TFR 한 켤레를 구입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스킨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무게도 이 제품은 250g으로서 아슬레타 이런 것보다 30g 이상 가벼운 경량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디다스에서는 TF화치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가 됐죠.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가 됐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TF를 쓴다 하면 스터드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터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딱딱한 구장을 전제 즉 예를 들어서 아스트로터프라든지 이런 구장들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딱딱한 구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스폰지들, 에바 스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창에 두껍게 사용을 해서 편의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TFR을 산다는 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발이 편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축구화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대부분 스터드 제품 대신에 TF를 사용하는 이유는
풋살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뭐 풋살이라는 경기의 특성상 스터드 있는 거를 신고 운동하는 게 뭐죠 제도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규정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TF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개 보시면 인조구장에서 운동할 때 TF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장시간 신고 있어도 발의 피로가 발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TF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TF를 구입을 했는데 착화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에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면 TFR을 신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에 편하게 축구화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찾는데 그 궁극적인 포인트 아마추어들인 경우에 그래서 TFR에 대한 수요가 많고 관심이 많고 그렇게 쭉 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은 확실히 많아요. 두터운 미드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터드 설계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스터드의 소재도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축 뒤축 사이에 지금 여기 라이트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는 그 플레이트 아웃솔에서 예를 들면 미드솔이 그대로 드러나 있긴 하지만 볼 컨트롤 하는데 크게 지장이 안 줄 정도로 이 스터드들의 길이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라운드에 지면에 닿을 때는 이 부분이 닿지는 않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닿아서 가운데가 뜨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가 띄워져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개 이런 식으로 경량화된 모델의 미드솔이 드러나 있으면 신발의 쉔크 강성 여기는 스파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슬레타만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이 딱딱하게 그러니까 스파인의 쉔크를 강성을 어느 정도 확보시키기 위해서 요걸 인저트를 해놨거든요. 삽입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그게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요거 하나 있고 없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TFR들은 미즈노들은 이 대개 스파인을 쓰진 않죠. 반면 이 제품인 경우에 여기에 지금 이 그 아웃솔의 구조 아디다스 제품에 이 .1 제품의 이 아웃솔은 뭐 물론 여기도 사용되고 플랫에도 사용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터드의 크기나 이런 것들 그립성은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길이도 있고 그리고 더나 좋은 점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휘면 FD처럼 여기가 안 이어집니다. 안 이어져요. 이거는 킥 손실을 상당히 그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안에 뭐가 있냐고 이렇게 열어보려고 그래도 여기를 이 분리형이 아니에요. 인솔이. 그래서 뜯어볼 수가 없어요. 뜯어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단단한 게 안에 플라스틱과처럼 이런 것들이 스파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쉔크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전체가 주는 안정감이나 키킹을 할 때 안정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스파인이 들어가 있고 쉔크 강성이 확보가 되면 기본적으로 그 키킹할 컨트롤할 때 발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신고 지면에 딱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 앞쪽 뒤쪽에서 느껴지는 쿠셔닝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발은 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볼 컨트롤에서 예를 들면 신발의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F를 신으면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볼 컨트롤을 하는데 이점이 있는 신발이고 그 다음에 잘 되느냐 그 다음에 볼 컨트롤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느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경기에서 신고 각 개인들이 느끼는 편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신발을 신고 못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발을 편하게 신으면서 골프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신발이 굉장히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완성도라만 보면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나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TFR에서 250g 내에서 여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고 앞쪽에 탄성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는 물론 이게 뭐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FG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이 들어가긴 하지만 AGHG나 카본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TFR이면서도 중앙
미드풋 부분에 강승이 확보가 되면서 어퍼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 보면 굉장히 신발 자체로는 잘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그러면서도 무게도 아슬레타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볍고, 그 다음에 뭐 이 플로르스킨은 예를 들면 이 스킨이 개인의 발이 얼마나 잘 성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기본적으로 어퍼 자체가 한 겹에 쉽게 말하면 두통 비닐 같죠. 그렇기 때문에 볼 콘택에 있어서의 볼의 접촉적 접촉감 터치감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과 신발 사이에, 공과 신발 사이, 공과 그 다음에 발 사이에 저의 요소가 요 스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투명한 게 보이는데, 이 자체로 보면 사실상 라이닝이라든지 패딩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발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없지만, 이게 TFR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파이크라든지 다른 사람의 뭐, 그 스터드에 찍혀서 발이 저기 통증이 뭐 생긴다,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다만 이제 공으로 전달되는 충격에 대한 것들만 보호해줄 장치가 없는데,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라이닝이나 패딩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퍼가 얇으니까 볼 컨트롤상에 있어서의 터치감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축구, 이 TF가 완벽하냐? 그렇지가 않은 게, 제품을 신으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신발의 라스트 구조에서 거의 결정이 나는데, 제 경우에, 이건 제 경우에 북한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뒤쪽에 힐 쪽에 락다운을 위한 패딩이 이런 식으로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그니까 이 아킬레스 쑥 들어가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발꿈치 뒤쪽을 감싸는 부분이 락다운이 두텁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아디다스 뿐만 아니라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데 이제 공이, 축구 만드는 기술의 이제 보편적 기술처럼 이게 확산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이제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요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완벽한 락다운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 경우에 한해서는 요렇게 락다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 신발의 전체적인 힐컵의 모양이 제 발 모양과 완벽하지가 않아서, 신발을 신으면 255 사이즈인데요, 제가 주로 신는 길이라든지 여기는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실제로 딱 맞다고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여기가 타이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 왜냐하면 이 소재 자체가 그렇게 그 타이트하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는. 그래서 여기가 딱 맞아요. 딱 맞는데 문제는 발 뒤꿈치가 정확하게 안착이 돼서 안정감이 확보가 안 돼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쪽까지는 이런 부분은 잘 맞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 힐에 발 뒤꿈치가 신발 제일 뒤꿈치 안쪽으로 정확하게 안착이 안 된다. 이게 장시간 사용일 경우에 개선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개선될 수 있는데, 일단 초기 착화감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바깥쪽 면, 즉 새끼 발가락 쪽으로 타이트함이 상당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 구조적으로 이런 우레탄을 상단 어퍼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 여기에 지금 충분히 토박스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어퍼가 여기 전면부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상에서 발, 새끼 발가락 쪽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의 실착 과정을 거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이 스킨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이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엑스고스티드라는 축구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내 출시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FG, AG, HG 이런 모델들인데, 그 모델들이 아시겠지만 대개는 지금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쉽지는 않죠. 그리고 FG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카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조구장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FG냐 AG냐 하는 건데, 역시 스터드 있는 제품들로서, 그 다음에 끈이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 플로르스킨도 사실 신고 이렇게 한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 경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엑스고스티드라는 신발에
장점, 이 스킨이라는 이 특유의 뭐 약간 미라지나 플로로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뭐 여기도 지금 플로로 스킨이라고 사용됐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적혀있지는 않아서 어퍼에 이게 플로로 스킨인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지금 초기에 봤던 그 플로로 스킨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그러니까 제 느낌이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를 제가 비교를 못해봐서 제가 갖고 있는 건 미라지 스킨 제품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서 일단 플로로 스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로로 스킨 과정을 하게 되면 고로한 스킨 실리콘 느낌이 나는 그러한 스킨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 제품으로 풋살장 같은 데서 내가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엑스고스티드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본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하담을 느낄 게 아니라 그냥 이 TFR 쪽으로 와서 느끼면 충분히 이 고스티드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 이 뭐 그 결국에는 이 제품 전체가 주는 그러니까 엑스고스티드의 플러스 제품이든 점일의 FG, TF 뭐 AG나 HG나 제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 어퍼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특징이 발에 어떤 식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부분에 가장 큰 주안점이 잡혀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제품으로 그 X 제품, X 고스티드 제품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 어떤 신어보고 싶다는 갈증이 충분히 해소될 만한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퍼가 되어 있고 텅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오퍼의 성형성이 그다지 뛰어날 것 같지 않은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신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축성이 천연가죽에 갖고 있는 이 반복 두들겨줌으로서 발에 형성되는 핏감을 형성시키는 것과는 좀 다른 소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자신의 발에 완벽하게 핏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대신에 제품 자체와 신발 개인의 발의 모양이 완벽하게 핏이 되는 분이라고 하시면 그런 경우라고 하면 엑스고스티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TF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뭐 그 기술적 특징 그러니까 19를 실제로 했었을 때 내가 어떤 특정한 기술들을 구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을 얼마나 잘 수행해 주느냐 하는 거는 뭐 이 제품을 실제로 신고 사실 플레이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만듦새라든지 기본적인 착화감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하게 신을 수도 있고 우선 착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제품이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나름대로 편의성이 여러 가지 그 강조가 되어 있는 제품. 뭐 미드솔이라든지 여기 뒤쪽에 힐 카운트라든지 힐 컵이라든지 안쪽에 락다운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패딩들은 없지만 이 중창의 높이 그 다음에 아웃솔의 높이가 상당히 싫게 만져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두껍거든요. 이런 높이들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아디다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요 그 TFI 스터드 구조. 이거는 사실은 뭐 미즈노 이런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미즈노 제품이나 최근에 나왔던 푸마의 뭐 TT 제품들에 비교하면 요 그 구조와 소재 자체는 월등히 뛰어나다고 봐요. 이 아디다스 제품들이. 다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 대부분이 프레데터와 그 다음에 여기 엑스고스티드 정도만 나오고 뭐죠? 코파센스에서 이걸 못 봤어요. 코파센스 제품 중에 코파센스도 사실 그 점일의 TF를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좋은데 뭐 빨리 구할 요거 리뷰를 하고 나서 빨리 구할 수 있으면 그 제품까지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되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비교 제품으로 푸마 퓨처젯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제품이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울트라와 그 다음에 퓨처지를 리뷰를 하면 늘 뒤따르는 문제가 뭐냐면 울트라랑 퓨처지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MG 모델이 분명히 나오긴 하는데 그 MG 같은 경우에 스터드의 길이는 짧고 플레이트는 너무 단단해서
어퍼가 갖고 있는 유연성, 예를 들면 퓨처지 같은 경우는 오프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유연성을 플레이트가 못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고, 울트라인 경우는 울트라는 그 자체의 표면은 굉장히 거칠긴 하지만 얇은 우분천이기 때문에 그 우분천호에 부착되어 있는 플레이트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트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FG 모델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FG 모델의 플레이트가 조금 더 그 우리가 인조고장 같은 좀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만 조금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도 좋은데, 그거를 만약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케이지, 프로 케이지인가요? 그 최고 등급 제품, 그게 출시가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테스트를, 비교 테스트를 해볼 수 없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킹 제품에서 TT, 프로 TT 뭐 이런 것들이, 킹탑 TT, 프로 TT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들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최고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도 나와줬으면 말했는데, 우선 뭐 나오질 않으니까 저희가 구해서 리뷰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다만 이제 아디다스 제품인 경우 조금 아쉬운 거는 프레데터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엑스고스티드가 지금 나와줘서 .1 제품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와줘서 리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두 제품 다 기본적인 거는 인조 가죽, 그러니까 이 엑스고스티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인공 화물이고, 그 다음에 뭐죠, 프레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니트 위에다가 코팅 처리하는 식의 방식에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조 가죽이라고 할 수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신발을 아예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퓨처지와 비교를 해본다라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아쉬운 점이고, 그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퓨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퓨전 핏 밴드 같은 것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밴드 자체는 크게 작용을 하진 않으니 신고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푸마가 미드솔 같은 거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과 비교를 하되, 그 이제 그립성 같은 거, 특히 이제 풋살장에서의 그립성 같은 경우는 이 제품과 그 다음에 퓨처지, 그 다음에 이제 미즈노 제품들 하나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그립성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착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즈노의 모렐리아 톤 개방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나을 수 있고, 다만 그런 거를 떠나서 신발 자체가 주는 이제 뭐 무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핏감, 인조 가죽을 사용하긴 하지만 발을 어떤 식으로 랩핑을 해서 어떻게 내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느냐 하는 부분에서 퓨처지 제품도 그 자체로 어퍼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서 사용해보거나 그 다음에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이 되면 좋긴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건 좀 아쉬워요.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고스티드 .1TF는 엑스고스티드가의 특유의 스킨, 다만 이 스킨이 만약에 그냥 FG라도 HD되어 있었으면 상당한 부분들이 신으시면서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TF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발의 불편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신발이다, 축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 가격대에서 그러면 뭐 여러 경쟁사 제품, 뭐 미즈노라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제품과 비교, 데스포르치, 미즈노, 아슬레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비교군이. 그 비교군에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발군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들은 뭐 제가 단순히 리뷰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보시는 분들이 제품의 특징을 파악을 하시고 제품을 신어보신 다음에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스티드, 미루고 미뤄놓은 숙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제품이 나오고 나서 비로소 굉장히 개인적 관심이 있게 됐었어요. 제품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곧 스피드 플로우는 어쨌든 한 7월 정도 돼서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전에 요 제품도 한번 숙제처럼 저희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되는데, 요 제품 가격대의 제품은 여러 가지 비교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스티드 자체도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린 장점들을 갖추고 있고,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 제품이지만
비교군에 있는 다른 제품들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잘 비교를 해보시고, 대신 아디다스의 첨단 소재가 주는 느낌, 전체적인 신발의 느낌이라든지 착용의 편의성, 착화감상에서 2점,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스티드.1TF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코파 이런 제품들에 대한 그 .1에 대한 TF가 만약에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 케이지를 뭐 저희가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같이 비교해 보는 시간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아디다스도 그렇고 지금 푸마도 저기 뭐죠? 나이키도 그렇고 늘 국내에서는 좋은 TF와 뭐 그다음에 좋은 AG 축구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한국에 사는 탓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가 그 해볼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제품은 뭐 시중에 가서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출시가 되고 나서 좀 이런 이상하게 재고가 지금 각 그 축구용품 파는 곳에서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매장에서도 아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리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X의 어퍼, 이 무슨 그 스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어퍼가 어떤 느낌을 주는 신발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X 고스티드 .1 TF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